부산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 교사가 밥을 먹던 아이의 볼을 꼬집어 들어올립니다. 음식을 다 삼키지 않은 아이에게 계속 밥을 먹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낮잠 시간. 자는 아이의 얼굴 위로 이불을 덮는가 하면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우지도 않고 이불을 빼버립니다. 이 어린이집 4살 반에 다니는 아동 7명 중 6명이 해당 교사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영상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에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안 간다고 막 들여놓고 울고 계속해서 어린이집 안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요. 불안해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옷을 입은 채로 실을 싼다고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자녀가 걱정돼 어린이집을 찾아간 학부모들은 교실 내 CCTV를 확인해 학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학대 정황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세요? 네. 학대 의혹을 받는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원장과 자매지간으로 현재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두 달치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보육교사를 소환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혜슬입니다.